56. 없는 물건을 찾는 비유. 옛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깨를 실은 수레를 끌고 험한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. 그때 그 수레꾼은 저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. 나를 도와 수레를 밀어 이 험한 길을 벗어나게 해주시오. 그 두 사람은 대답하였다.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소? 수레꾼이 말하였다. 없는 물건을 그대들에게 주겠소. 그러자 두 사람은 그를 도와 수레를 밀고 험한 길을 벗어나 평지에 이르자 수레꾼에게 말하였다.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오. 수레꾼이 대답하였다. 물건이 없소. 다시 말하였다. 그 없는 물건을 주시오. 그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웃음을 머금고 말하였다. 저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는다. 그러니 어찌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?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수레꾼에게 말하였다. 우리에게 없는 물건을 주시오. 반드시 없는 물건이 있을 것이오.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. 없는 물건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 데 모으면 그것을 거짓 이름이라 하는 것이오. 세속의 범부들은 없는 물건에 집착하여 곧 아무것도 없는 경계를 낸다. 두 번째 사람이 말한 없는 물건이란 바로 무상, 무원, 무작이다.